왜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엄마. 좀 전에 남편 친구가 집에 다녀왔는데 성심당 빵을 사다 줬습니다. 명란바게트가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대전에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임신했을 때부터 성심당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한번 갈까 했는데 아직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서 먹어야겠다. 요즘 자면서 너무 뒤집어가지고 얼마 못 자고 자꾸 뒤집어서 또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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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맛있다. 저기요, 자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뭐 하세요? 뭐해? 뭐 이렇게 신났는데? 왜 이렇게 신났어? 같이 가서 놀자. 어머 어머 섹시. 지금 제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졸업니다. 아휴, 어떡하지? 앞으로 엄마 껌딱지겠는데? 엄마 일하러 어떻게 가지? 어? 엄마 일하러 어떻게 가지? 엄마와 눈에 안 보이면은 팍 울어대서 머리 말리는 동안 방에 데리고 왔는데 왜 웃어? 세상에 이렇게 잘 웃는 아기가 또 어딨어, 그치 짱구? 원래 아이맥을 거실 테이블에 두고 일을 했었는데 이제 집에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컴퓨터를 이렇게 방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마켓비 제품인데 이게 스페이스가 넉넉한 게 아니라 방이 좁아가지고 좀 작은 걸로 장만을 했어요. 이렇게 오른쪽에는 오픈형 수납 공간이 있는데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책 같은 거는 잘 들어가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방에서 일하다 보니까 거실에 있을 때보다 집중은 잘 되고 애기가 울면 바로 나가야 되긴 한데 네. 오늘 시원스쿨 새로 들어가는 강의 시범 촬영하러 좀 있으면 나가는데 이제 이번에는 메이크업 지원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가야 되는데 워낙 똥손이어가지고 유튜브 메이크업 이런 걸 따라 하잖아요. 제가 이사배님 것도 보고 많이 봤는데 결과물은 다 똑같아. 뭘 보고 따라 해도 평소에 제가 하는 스타일이 나와서. 그래서 본 촬영 들어가면은 그냥 눈화장이라도 덜 할 겸 속눈썹 연장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아나루이자의 귀걸이로 액세서리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크죠? 저번에 올린 영상에 아기 낳고 체중 관리라든지 뭐 운동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제 방법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고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지금 5개월 됐거든요. 아기 낳은 지 5개월 됐는데 출산 이후로 뭐가 먹고 싶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밥 먹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기는 먹는데 게다가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아무것도 안 먹어요. 하루 종일 물만 마시고 진짜 생으로 굶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며칠 전에 인바디를 한번 했어요. 체지방이 25.6까지 올랐더라고요. 저는 딱 봤을 때 아 예쁘게 말랐다가 아니라 아 제 불쌍해 보인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원에서 일단 6개월 이후에 웨이트를 하라 그래서 지금은 그냥 빨래 걷기 정도만 하고 있고요. 저는 체중 관리를 했다기보다는 안 먹어서 빠진 스타일. 그래서 오히려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방법이고. 또 간단히 액세서리를 소개하면 今回はですね、 포치가 黒に 変わりました 濃い緑だったんですけど 黒に 変わりました 年末まですごい割引をしてるんで、ぜひね、コメント欄のリンクを見てみてください。今つけてるピアスはですね、どこ行った？あ、つけてる。今までこれぐらい大きいピアスはつけたことほとんどないんですけど、<笑>
今回トライしてみました。 トップスとかゴマンビーが黒い黒とかこうネイビーとかちょっと暗めのトップスにした方が今シッターサンドいるんでした方がもっと目立つピアスです。ゴールドのあと次はキュービックがついてるちょっと高級感のあるピアスです。映んないかな、映ってないのかな。蓋のないサイズで 個人的にはこういうちょっと明るめのブラウスに似合うかなと思って着替えてきました。で、個人的には今回いただいたこう3つのピアスの中で一番お気に入りです。最後はシンプルオブシンプルな、みんな持ってそうな<笑>実はこれ前も送っていただいて持ってたんですけど、実はこれなくしたんで、もう一回送っていただきました。 私はこう両耳合わせて全部穴が5つ開いてるんで、これはここにつけています。ちょっと派手にしたい時、まあ最大35% まで割引してるんで、興味のある方はコメント欄のリンクぜひ見てみてください。で、私は今日も 2時間かけて撮影行ってきます。 그니까 진짜 덥다. 이렇게 조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짱구가 오늘 기분이 좋아요. 아, 침. 와. 왜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네요, 엄마 손 더러워요. 먹으면 안 돼요. 그래, 네 손 먹어. 그냥 네 손 먹어. 아빠. 아빠. 엄마. 잠시만, 가만히 안 있네. 밥 먹자. 엄마 피아노 5년 배웠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 아빠 깨우러 갔다. 어? 일어났네? 웃어봐. 웃어보라고 하니까 진짜 웃는다. 이제 애기 방에 리안 침대 빼고 여기 원목 침대에서 재우고 있는데 얘 너무 덩치가 커지기도 했고 이제 침대를 막 뚫고 나오려고 해가지고 침대를 뺐습니다. 애기 침대를. 그리고 이거는 마켓비에서 가구 협찬을 받아가지고 수납장을 하나 들여놨어요. 철제 모듈 수납장인데 이게 오픈형 선반이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보다시피 이제 기저귀랑 큰 라탄 박스까지 들어갈 정도로 엄청 크거든요. 이게 색깔이 엄청 다양한 수납장인데 애기방이 베이지 톤이어가지고 저희는 베이지로 맞췄습니다. 소재가 ABS가 아니라 되게 튼튼하고 내구성 높은 스틸이어가지고 좀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는 조명이랑 크리스마스 오르골이랑 디퓨저를 올려놨는데 오르골 되게 예쁘죠? 여닫을 때 손끼임 염려도 없는 게 이게 바로 확 닫히는 게 아니라 되게 천천히 닫히기 때문에 아기방에 둬도 뭐 다칠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똥 왔겠다 여기는. 똥 안 꺼진다 냄새. 얼마나 좋은 거 아니야 냄새 안 나잖아. 그러니까 짱구 언니가 먹어볼래 이거. 짱구 신기하지?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달래라. 선물 주세요. 이라 선물 주세요. 힘 못 받는다. 짱구 힘 못 받는다. 울었었어.